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떤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1280에 720으로 해서 3초 정도 시간을 주고 일단 컴포지션을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컴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파일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솔리드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만드는 것들이고 그 외에 다양한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파일을 불러올 때는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에 import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은 지금과 같이 파일하고 멀티플 파일이라고 있는데 파일은 한 가지 파일을 내가 불러올 때 선택하는 명령이고요. 멀티플 파일은 하나를 불러오고 다른 파일을 또 불러오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파일만 선택해서 두 개를 불러오든 세 개를 불러오든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창이 뜰 거 아니야. 어떤 파일을 불러올지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서 원하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 있는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파일, 그리고 오디오 파일. 오디오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MP3 파일이나 이제 비압축 파일인 WAV 파일.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에서 제작한 뭐 AI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다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JPG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PSD 파일이나 아니면 PNG나 뭐 타가나 이런 파일들도 다 가져올 수 있는 파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러올 수 없는 오디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MP3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제한을 걸어놓는 것들은 이제 불러올 수가 없는 파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들도 마찬가지로 불러올 수 없는 이제 코덱으로 되어 있는 것들. 내 컴퓨터에 코덱이 설치되지 않은 것들은 또 불러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제 왜 안 불러오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셔서 코덱이 어떤 건지 동영상 코덱이 어떤 건지 오디오 코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불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러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요. 하나씩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불러오는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뭐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 자, 이 밑에 잘 보시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러와야 될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import as라고 해가지고 불러오는 방식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JPG 같은 경우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PSD 파일 같은 경우 불러올 때는 조금 옵션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불러오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불러오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더블 클릭했잖아요. 여기에서 임포트해서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 프로젝트 패널에서 요 바탕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도 불러올 수 있는 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비압축된 오디오 파일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파일도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게 이제 여기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정렬을 좀 간단히로 정렬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001서부터 이미지가 쭉 순서대로 있어요. 순서대로 지금 여기까지 저는 301장이 있는데 이미지에 이렇게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퀀스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3D에서 렌더링을 걸거나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걸기보다는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렌더링을 걸어서 알파를 포함해서 렌더링을 걸거나 오브젝트 이외의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로 렌더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 장을 불러오게 되면 이미지 한 장만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시퀀스 이미지 번호가 있는 이미지로 렌더링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동영상처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를 불러올 때 나머지 뒤에 있는 이미지도 한꺼번에 같이 불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그러니까 불러올 때한 장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PNG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렌더링 걸어놓은 이 이미지는 PNG로 렌더링을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PNG일 수도 있고 뒤에가 JPG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GA라고 타가 파일이라고 돼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앞에가 바뀌어요. 여기가 뭐 JPG라든지 타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 앞에가 바뀌고 뒤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PNG 시퀀스나 아니면 뭐 타가 시퀀스 아니면 JPG 시퀀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나타나 있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 이 이미지 한 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 한 장이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불러온 파일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드래그해서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고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 한 장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건 이미지 한 장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아까 이제 시퀀스로 렌더링 건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다시 조금 전에 이미지를 시퀀스로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요. 자, 처음 부분, 처음 이미지를 선택하고 아니면 다른 거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이미지 번호를 선택을 해도 시퀀스는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PNG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가져오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포스 알파벳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불러오라는 명령이에요. 지금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체크하지 않고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Create Composi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이미지를 이 시퀀스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얘를 컴포지션으로 하나의 컴포지션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 시퀀스 파일을 불러와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처음에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컴포지션 안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컴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PNG 시퀀스만 체크하고 인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시면 아까 A 이미지 한 장만 불러왔을 때와 지금 불러왔을 때의 차이점이 느껴지죠. 아까 요 아이콘과 요 아이콘 지금 이제 아이콘 차이도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이 이미지 뒤에 001부터 301번까지 얘를 불러왔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001만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한 장만. 그러면 얘는 300장을 불러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건 치우고 자, 얘를 집어넣고 요 옆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옆에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 얘는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왔다는 게 여기서 보이죠? 동영상 파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내가 불러오더라도 시퀀스로 불러왔을 때는 이렇게 동영상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PNG로 렌더링을 걸어서 알파 부분, 이런 투명한 부분을 렌더링을 걸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경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여기에 색상을 다른 걸 집어넣어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합성을 할수 있게끔 렌더링을 걸어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은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나 아니면 코덱이 다른 것들은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이미지나 동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AI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파일을 불러올 때는 아까 같이 임포트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폴더가 있잖아요. 폴더가 있으면 폴더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뭐 얘들 두 개다. 그러면 이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미지 파일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훨씬 작업할 때 수월하겠죠.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